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오마이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바람을 몰고 오는 올해 첫 태풍입니다. 먼저 제주도가 내일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산간 지역엔 400mm 이상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강으로 변했습니다. 트럭이 반쯤 물에 잠기고 렌터카도 오도 가도 못한 채 도로에 갇혔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로 북상하면서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서귀포 남남서쪽 해상으로 진입해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상청은 이번에 정체전선과 서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시간당 7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 강한 비를 동반해 산간 지역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간 지역 외에도 최대 300mm의 비가 내리겠고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도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육상과 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 매우 많은 비와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지난 이후에도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제주도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